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NK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8만 6천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해서는 2.8%의 양전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 NK임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횡보권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이거 지금 이제 NK임이 끝난 건가? 과연 전액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재료가 소멸로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이 NK임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고 특히나 우리는 이 변동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종목 하나 오픈해놨으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당장 내일 시초가에 잡으셔서 한 20% 정도 이탈하신 다음에 바로 던지고 나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미리 여러분들 힌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NK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우리가 삼각 수렴자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도지 캔들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오려는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엔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원형 패턴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원형 패턴이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매도에 대한 주체가 전부 다 엑시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갔다 보니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상승 파동이 나오려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가가 깨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지금 이러한 타점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 깨질 때마다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점에 대해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려는 주체가 있을 때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9만원이 깨진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전에 NKM 제가 녹화했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원형 패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매매에 대한 타점 잡아드렸다는 말이에요. 3월 말부터 1000명 정도가 시청하셨는데 자, 이 당시 영상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깨졌다가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22만원이 깨지자마자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22만원을 사수하려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CB랑 BW에 대해서 2887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887억 원을 빌려준 지금 얘네들의 주체 누굽니까? 세력들이잖아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줘 놓고 이 돈을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들어 올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2887억 원에 대한 상환에 대한 행사 기간이 언제예요? 4월 14일이잖아요. 4월 14일. 지금 보시면 엔캠의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 사항 지금 한번 보시면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전환가액이 26,000원에서 28,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6,000원에서 28,000원인 게 이걸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언제다? 4월 13일, 4월 14일, 4월 14일.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월 14일에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려는 지금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차트는 어떻게 되고 있다? 원형 패턴을 그리기 위한 상승 국면의 초기 자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22만원을 사수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주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패턴이 연출될 것인지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매수가 여러분들한테 22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시점 4월 14일 전에 우리가 먼저 엑시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패턴 나올 거다? 원형 패턴을 만들기 위한 상승 국면의 초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자, 22만원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원형 패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4월 14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장중에 매도를 하려면 4월 12일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고 4월 12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아쉬워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이 엔캠에 대한 타점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저한테 엔캠이라고 남기신 분들 제가 전부 다 타점 안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만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4월 14일 이전에 무조건 10이랑 BW 물량 들어오니까 무조건 매수한 다음에 4월 14일에 매도하셔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타점 안내 드렸다라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똑같이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릴 겁니다. 어디로? 상단 구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매매에 대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엔캠이라고 두 글자 어디로? 010-5073-8568번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주식장에서 손실 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타점 안내 드릴 거니까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부터 해보셔도 괜찮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타점을 잡아가시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유튜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망부터 해보시다가 믿음이 형성되고 실력이 입증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담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트 구성은 이미 끝났고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슈팅 나오고 나면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로 전부 다 구성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억 투자금 만들기를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벤트가 누구를 위한 이벤트입니까? 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브리핑 드릴 거고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편한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안내 드릴 거니까 보편적으로는 1, 2주 정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 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초 자금은 300만원으로 설정할 겁니다. 300만원으로 설정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환영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설정해놨습니다. 이미 안 쓰는 계좌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수익률 그리고 같은 수익 금액 가져가면서 프로젝트 진행할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300만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투자금이잖아요. 투자금. 이 투자금은 말이에요. 재투자를 위한 투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억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3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드가 100만원밖에 안 된다 혹은 뭐 5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해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1억이 아니더라도 뭐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공유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았다, 다음날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스팸 분류가 돼가지고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 답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다음날까지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수익률 15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종토방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런 찌라시랑은 비교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소통방에서만 그냥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차트는 충분히 장기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종목들이 100날 올라간다고 떠들어대봤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느끼시기 전까지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 조금만 내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대표 매집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다가 4-5배 수익 보신 혹은 그 이상 수익 보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나중에 수익 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함이니까 그냥 편하게 수익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이 증권사들은 이미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매집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상증자 전환사채 뭐 AI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다 아니고 삼성 지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분 투자 한다 그러면은 이 뭐 7배에서 뭐 10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도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받아보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추천에 대한 사유나 중간중간 브리핑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기셔서 꼭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 브리핑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냐. 그러니까 미리 좀 예를 드리자면, 자, 지금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만간에 찌라시가 한번 나올 겁니다. 찌라시 나올 거고 중간에 급등 한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사 내용 언론화 되기 전에 찌라시를 통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1차 매도를 여기서 할 거예요. 1차 매도, 그러니까 부분 매도 할 겁니다. 부분 매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 일단 1차적으로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는 눌림 구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매집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내가 어떠한 타점을 잡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궁금증은 절대 안 찍힐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음표 없이 그냥 느낌표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매매에 대한 타점은 전부 다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아봤는데 90% 이상은 이 종목 안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분 투자를 넘어서 인수합병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A랑 B 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증권사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서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리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전부 다 매매 타점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들 15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저도 운용사나 증권사나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리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싹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저점 매집에 대한 타점이 필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그냥 매수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당장 남겨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드려 다음날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니까 지금 바로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바로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